그러면은 오늘 소리를 자진 육자 배기 중에서 꽃과 같이 그거를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꽃과 같이 고운님을 다 있을 거요. 자진 육자 배기에 꽃과 같이 고운님을 열매 같이 맺어두고 가지 같이 많은 정을 36점. 뿌리 같이 기뻐끔만은 아마도 그립고 못 보는 것이 무슨 사정일거나 해 이렇게 돼 있어. 꽃과 같이가 있을 걸 있어요. 있지라이 4번. 4번에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남도민요를 저렇게 소리 안 감 있어. 이제는 남도민요를 남도민요를 꼭꼭 이제는 한국지 썩 배워야써. 이제 흥타령도 쭉 더 배워야 되고 이제 육자배기도 이제 지대로 배우고 개구리 삼사는 발락 이제 뭐다 싸그리 흥타령 싸그리 조금 썩 배워야 된게롱. 이제는 이제 저 기초를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런 멋진 예술 민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야. 아이고 더워. 아까 그 빠른 그 저기 자진 말하자면 육자배기요. 자진 육자배기. 그 육박을 저기 막 나긋나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몰아서 쳐야 되는 거예요. 잦다 그것은 빠르다. 템포를 좀 몰아서 해준다 이런 느낌이니까. 꽃과 같이 시작. 꽃과 같이 질질 그렇지. 꽃과 같이 꽃과 같이 그 음도 떨어뜨리는 음도 음정이 맞아야 돼. 꽃과 같이 하면 안 되거든. 아. 그렇게 다니겠어. 어룽지잖아. 그러니까 아, 떨어뜨려라. 그럼 꽃과 같이 시작. 꽃과 같이 해야 돼. 꽃과 같이 꽃과 같이 고운님을 고운님을 열매꽃이 꽃이 깊어
꽃 그거 아니야. 꽃만원. 꽃만원. 그렇지. 누가 아주 안 좋게 하고 있어요. 기포고 꽃만원. 기포고 꽃만원. 아마 언제 언제 나옵시다. 언제나 언제나 그립고 그립고 못 보던 게 못 보던 게 무슨 사정일 무슨 사정일 꺼나 해 꺼나 해 꽃과 같이 꽃과 같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거예요. 부흐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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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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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면 안 되지. 알? 저기 3대 아 저 2대 1로 해야 돼. 꽃이 시작 꽃이 그렇지 2대1 2대1로 꽃이 시작 꽃이 기포꽃 기포꽃 꽃만원 꽃만원 누가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꽃만원 시작 꽃만원 다시 꽃만원 꽃만원 자 그것도 2대1로 꽃만이 꽃이 이면 많은 일이야 꽃만원 시작 꽃만원 그러니까 이 박이 오기 전에 육박이 오기 전에 많이 꽃만이 나와줘야요. 뒤로 꽃하고 삼을 다 먹어버리면은 뒤에 것은 어떻게 하냐고 2대1을 그 세 박자 소삼박 중에서 2대1을 갔는디 꽃만을 붙여줘야지 2대1로 가야지 삼을 다 먹어버리면 그 만 어는 뒤에 가서 그
소산벽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런 걸 어떻게 하려고? 네 박자 만들어? 안 되잖아. 꽃만원 시작. 꽃만원 그렇게 해야 돼. 언제나 언제나 자 아니야 자 언제 제가 언제 하고 나왔지 그 뒤에 또 저기 뭐야 소산박을 다 먹어버려야 돼. 언제나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 자체로 또 소산박아 세 박자니까 언제나 시작 언제나 굿굿굿 그리입고 그리입고 못 보는 게 못 보는 게 무슨 사정일 무슨 사정일 뻔하해 뻔하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지? 아실 거야. 이게 육박이지만 소산박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한 장단을 다 분석해보면은 18박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야. 8분의 18박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도 전부 다 소산박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말 글자 하나가 3박을 다 가느냐 아니면은 그 말이 두 개 들어가서 2대1로 쪼개지느냐 1대2로 쪼개지느냐 그런 차이.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한 박을 다 먹느냐 아니면 앞에서 저기 봐야 2대1로 간 다음에 거기서 먹고 뒤에 것까지 3박을 또 그냥 그 말에 저기 종속시키느냐 그 박자에 이런 거야. 이거는 매번 이거 음악이라는 것은 매번 똑똑 떨어지게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재미없어. 파격도 있어야 되고 일탈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일로 붙이고 절로 붙이고 묘미가 일로 붙이고 절로 붙여서 다른 박자를 끌어대고 해서 흔들어야 돼. 그게 음악적인 거지. 맨날 기계적으로 땅 따땅 따땅 따하면 되겠어? 따땅 따땅 아니면 당당당당당당당당 나는 좋아도 는 어때? 이건 음악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갈 수는 없어. 그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그 말에 박자가 붙는가를 자 다시 갑니다. 꽃과 같이 시작 꽃과 같이 고운 빗물 우리 님 할 때 그 님이 그 다음 박에 육박에 똑 떨어지게 님이 오게 고시다 고운 님을 고운 운이 한 저 칠박 저 오박을 먹는 거야 고운 님을 시다 고운 님을 그렇게 가야 돼요. 꽃과 같이 시작 꽃과 같이 고운 님을 고운 님을 열매꽃이 열매꽃이 현아님이 하고 계셔. 현아님을 좀 주시를 해보세요. 열매 거지 거시 거시기가 붙어야 돼. 이 안쪽으로 열매 거지 시작 열매 거지
이렇게 갔어요. 한 번 더. 열매 고치시다. 열매 고치 매저거 두고 시작. 매저 매저거 두고 가지 고치 가지 고치 만나고 가고 그 권정월 만우 굿굿 뿌거리 꽃이 뿌거리 빨리 빨리 거기서 빨리 빨리 뿌거리 꽃이 거기서 문구적 됐다가는 박자 다음 것을 먹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산박 안에서 해결해야지. 뿌거리 시작. 니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소산박 안에 뿌거리 꽃이 꽃만은 깊어 꽃만은 언제나 그립고 그립고 못 보던 게 못 보던 게 무슨 사정일 무슨 사정일 건나 해 건나 해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거 어디 가서 부르지? 응? 이거 좋은 노래를 들을 사람이 없어 나나 이거. 그러지. 사실 같이 지출할 텐데. 수준 수준도 좀 있는 데 가서 해야지. 수준도 없어갖고 이런 노래 저 들을 저기 뭐야 어떤 소양이 마음밭이 없는 데 가서는 못이요. 그냥이 저 저기 뭐야 트로트 불러제침서 둘이 막 두세시 막 돌아가면서 춤추고 막 우짜 우짜 하는 데 가서는 이런 거 못 내밀어. 오빠, 지금은 다 지루자빠질 텐데. 다 지루자빠져. 좀 품위가 있어야 돼. 하다못해 음악적 소양 물론이고 문학적 소양도 좀 있어야 하고 전반적인 예술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수준 높은 이거는 우리 판소리는 그냥 아무나 듣는 음악은 아니여. 문주방이 높아요. 높아. 옛날에도 높았어. 근데 지금은 더 높아. 왜냐면 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하려면 특별한 환경 만들어줘야 돼. 풍토가 조성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 다시. 꽃과 같이 시작. 꽃과 같이 고운님을 고운님을 열매꽃이 열매꽃이 빼줘. 거기도 이힘배 왜냐면 그 소산박 안에서 해야 돼. 매저가 나와야 되니까 열매고 지힘배저거 두고 비교적 같은 같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열 시작. 열매고 지힘배저거 두고 가지 고치 가지꽃이 이게 가 너무 늦게 떨어지면 안 돼. 가지꽃이 가지꽃이 만어가 그 건정월 만어가 그 건정월 뿌거리기 꽃이 여기가 제일 바빠. 뿌거리 꽃이 뿌리 뿌에서 뿌는 바쁘지만 꽃이 할 때 것은 길어줘야지. 뿌거리 꽃이 거치에서 것이 이 이가 일이거든. 이대 일 거치시다. 뿌거리 꽃이 이대 일로 가고 이가 욕심이 많아.
지혜 소산박 다 먹어. 뿌리 꽃이 시작. 뿌리 꽃이 깊어 것만은 깊어 것만은 언제나 언제나 여기는 하늘 낼래니까 제가 기를 수밖에 없지요. 언제나 시작 언제나 나가 너무 길어. 언제나 그립고 그 소산박 안에서 나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나 이렇게 가면 안 돼. 언제나 그립고 바로 나오잖아. 시작. 언제나 그립고 뭐 그립고도 빨리 붙여. 그립고 뭐 늙은 게 못 보는 게 바로 나와야 되니까 시작. 언제나부터 언제나 그립고 못 보는 게 그립고 뭐 바로 가다 그립고 못 보는 게 그립고도 겁나게 빨리 해줘야지. 그립고 시작. 그립고 못 보는 게 못 보는 게 못 보는 게 무슨 사정일 무슨 사정일 뻔하에 뻔하에 이렇게 됐지? 야, 이제 이 리듬이 감이 살살 오시지? 아 이쁘긴 해 노래가. 노래 이뻐. 네. 노래 이쁘고 박자도 이뻐. 박자가 얼마나 이뻐. 불러 줄 데가 없으니까 나는 그게 참. 불러 줄 데가 없어? 어, 불러 줄 데가 없어. 혼자 감상이요. 꼭 불러 줄 거 뭐 있어? 세레나데를 꼭 그렇게 해야서 또. 불러 줘야 되는데 이게 불러 줄 데가 있어야지 어디서. 우리 나이 때는 누구한테 불러줄 데가 없어. 그냥 혼자 해 그냥 어디 가서 불러 그냥 이런 거 해갖고 그냥 사람 꼬시고 그랬다 큰일 나 그냥 혼자 해. 그리고 사람도 만들어 볼까 아빠도 놓고 불러 친구들끼리 뭉쳐서 하면 되지. 친구들끼리 뭉쳐서 하면 돼. 이제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배웠던 레퍼토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해야지. 자, 고고천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편시점. 편시점 아직 다 못 배웠어? 배웠는데 지금 다시 다 돌리고 있지. 그럼 하나씩 불러야 돼. 앞에가 뒤가 똑같아. 사실 사철가가 길고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제 생각이요. 편시추는 이제 낯서니까 낯설어. 네. 그리고 아마 우리 형님들은 편시춤이 더 쉬울 수도 있지 않겠나. 안 쉬워. 아니 대했던 시간이 기 있어서. 기 있어서. 시. 그럴 수 있어. 예. 안 돼. 쉽지. 편시춤은 어려워. 당연하지. 왜냐면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었던 노래는 쉽고 생소한 그렇지 생소한 노래가 저기 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사철가가 어려운 거. 어 그래? 그러면 사철가가 너무 많이. 그렇지 않네 지금 말로. 근데 내가 체보를 해봤더니 사철가가 쉽지 않은 노래더라.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박자가 이리저리 막 상당히 저기 봐야 막 저기가 꾸밈음도 많고 박자를 막 뒤로 저기에서 가고 음도 꾸미 그렇지 저기 박자 저기 뭐야 장단이 더 많아. 사철가가 장단이 많은 것이 상당히 단가 중에 긴 중에 속해. 정말 많이 해서 그렇지. 그 저기 봐야 사철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노래도 있어 장가 중에. 24장단에 똑 떨어지는 인생 백년 같은 거는 24장단에 똑 떨어져. 편시춤 자주 입에. 편시춤은 목적 어려워. 가사가 안 들어와. 이제 한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해서. 아니 편시춤 자체가 또 노래가 편시춤 자체가 어려운 노래야. 쉬운 노래가 아니야. 편시춤 자체가. 어려워.
모든 게 다. 왜냐면 중간 음역대에서 식임을 막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중간 음역대에서 식임을 많이 안 쓰거든요. 대개는 밑에 음이나 저 곤부에서 식임을 많이 써요. 근데 중간 음역대에 막 식임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쉽지 않아. 하철가 좀 제대로 한번 짚고 나면. 예, 제대로 하게.